안녕하세요.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삼학동 후레입니다. 오늘은 근 한 1년 만에 지금 갑투어를 계획을 하고 군산을 출발해서 경남 남해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전국적으로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렸었어요. 군산도 마찬가지고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하루 가게를 쉬고 갑투어를 좀 일찍 가고 싶었는데 비가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졌어요. 약간 꼬였죠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안전하고 조심하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. 진짜 다행인 게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게 또 개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. 내일도 크게 제가 가는 그쪽 코스에서는 이렇게 비 소식은 없었습니다. 자, 구례에 도착했습니다. 길 진짜 예쁘다. 여름에도 여기 진짜 시원하네요. 이게 그늘막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혹시라도 영상이 이렇게 뿌옇게 나온다 싶으면 깔따구가 터졌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통제를 왜 안 하냐. 에헤이,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.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해놔야지. 아이고, 이게 뭐냐. 이러니까 차들이 다 밟아버리지. 헛공사네, 헛공사, 이게. 응? 아니, 저기를 뭐, 무슨 나무로 이렇게 뭐, 거푸집같이 막아놓거나 뭐를 이렇게 표시, 루버콘 같은 걸 세워놔야지. 아이고, 저게 뭐야. 지나가다 차들이 다 그냥 밟고 가버렸네. 고생하시는 분들, 두 번 일하니까 하는 소리예요, 이게. 이 더운 날 고생하신 거잖아. 저게 실컷 했는데 또 해야 되잖아. 그렇게 되네. 오른쪽에 보이는 게 넓게 지금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. 이쪽이 평살입니다.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섬진강이 흘러가게 돼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공원화돼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평살이 공원이라고 돼 있죠.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쉴 수 있게 잘 돼 있습니다. 여기는 캠핑 사이트 같아요. 유료 캠핑 사이트. 아예 보면 이렇게 전기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굉장히 이뻤어요 그때. 네,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. 오늘 제가 남해 잡은 그 숙소가 작년에 제가 야놀자 그거 있죠, 어플 야놀자로 해갖고 최저가로 해서 그 1인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룸이래요. 그게 이제 모텔인데 아주 작은 모텔이었어요. 근데 진짜 방 적긴 적더라고요. 근데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. 깨끗하기만 하면 되니까. 미조항 쪽이라고 해서 남해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지도를 볼 때 오른쪽 남해 그 맨 아래에요 거기가. 그래가지고 오늘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쭉 내려왔죠. 여기서부터 남해가 시작돼서 W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거의 W자의 가장 그 두 번째 그 아래 부분 거기까지 오늘 가는 코스라서 굉장히 긴 코스예요 생각보다 그게. 근데 이 경치가 워낙에 좋은 코스니까 오늘 또 날씨가 또 한몫하잖아요. 자, 저기 앞에 노량대교가 드디어 보입니다. 기가 막혀, 기가 막혀. 오, 가도. 유. 야, 좋다. 좋다. 자, 남해 도착했습니다. 우.
확실히 덥다. 확실히 남쪽으로 더 내려오니까 확실히 더워요. 이제 달리니까 좀 살겠는데 잠깐 멈춰 있으면 진짜 더워. 제주도가 부럽지 않습니다. 저는 이 남해에 오면은 통영 남해 이렇게 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진짜 제주도가 부럽지 않아요. 제주도에 이렇게 한적한 도로가 어디 있어, 그죠?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막 천지가 다 렌트카고 사람 엄청 많잖아요. 이렇게 한적한 도로가 어디 있어 제주도에. 근데 여기는 남쪽이니까 거의 제주도하고 흡사한 그런 바닷물 색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지형을 갖고 있어요. 그래갖고 느낌은 되게 제주도 같으면서도 한적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들 이렇게 남해로 투어링을 많이 오시나 봐요. 아 좋다. 와우, 여기도 와인딩이 꽤 있네요. 이쪽 코스 조심하셔야 돼요. 길이 되게 뭐 커브가 급하지 않다고 해도 길이 좁잖아요. 길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. 그렇기 때문에 차선을 자칫하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데서 뭐 속도 굳이 낼 필요도 없고 천천히 가시는 게 좋죠. 아니 이 좋은 구경거리를 보고 가야지 달리면 좀 아깝잖아요. 이런 데 보면 돌담으로 돼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꼭 제주도, 비근 제주도 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섬 지역에 어떤 담을 만드는 어떤 경계를 만드는 어떤 재료였던 것 같아요. 저런 돌들이. 제주도는 이제 그게 화산암이잖아요. 화산암. 예, 특징이. 뽕뽕뽕 뚫려 있는 거죠. 여기는 일종의 밭을 개간하다 나온 그런 어떤 바위들 아니면 돌들 그런 것들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네요. 보니까 이 남해는 지도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W자처럼 두 개의 큰 덩어리가 있어요. 그 중에 제가 오늘 출발했던 데가 이 서상항이라는 데인데 서상항에서부터 쭉 W자처럼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. 쭉 내려와서 사천해수욕장, 가천 다랭이 마을 이런 식으로 쭉 지난 다음에 신전 삼거리 W의 끝 그 신전 삼거리에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게 물미 해안도로입니다. 그러니까 남면 해안도로 그 다음에 물미 해안도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W가 이렇게 있으면 남면 해안도로, 물미 해안도로. 오늘은 제가 남면 해안도로를 이렇게 쭉 가서 물미 해안도로 중간 맨 아래 미조항이라고 있거든요. 그쪽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W를 그리자면은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끝이 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복귀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코스가 짜지는 겁니다. 야 근데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데 바이크를 한 대도 못 봤어요 지금. 와 오토바이가 한 대를 못 봤어. 그냥 동네 사는 할아버지들 타는 시티백은 한두 대 봤는데 이 진짜 라이딩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도 오늘 한 명도 못 봤어요. 와 신기하다. 그때 작년에 왔을 때는 꽤 많이 봤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별로 없네요 진짜. 자 이곳부터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들어가 있는 길입니다. 예전에 제가 아이언 타고 지나갔던 길이 맞네요. 이제 그쪽으로 합류가 된 것 같아요. 그때 놓쳤던 길을 조금 세밀하게 더 돈 느낌이 들어요. 여기부터는 이제 거의 공통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이 척박한 진짜 이 산악지형을 개간해가지고 논을 만들잖아요. 그게 다랭이 논이라고 해서 그 산에 자갈이랑 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. 그죠? 그 돌이랑 자갈, 바위까지 다 걷어내가지고 층계처럼 층층이 이렇게 만들잖아요. 그 논 자체를. 어떤 삶에 대한 굉장한 그 강한 그게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런 곳을 개척을 해서 논으로 만들어서 쌀을 거기서 길러낸다는 자체가 굉장한 의지죠. 그게. 자, 여기에서
가천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우회전하시면 돼요. 그 사촌 해수욕장도 있고 거기가 가천. 그 다랭이 마을이 원래 지명이 가천 다랭이 마을이잖아요. 그쪽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셔야 됩니다. 너무 빨리 가도 위험하지만 너무 느리게 가도 위험해. 진짜. 아이 또 해필 또 나랑 같은 방향이네. 아이 또 왜 나랑 또 같이 가. 진짜. 아이 자꾸 진짜. 아이고. 죄송하지만 체크하고 씁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드디어 가천 다랭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튿날 아침입니다. 지금 조금 일찍 서둘렀어요. 오늘 이튿날 탈 코스는 어저께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남해에는 두 개의 큰 해안도로가 있잖아요. 남면 해안도로는 어저께 탄 거고 오늘은 물미 해안도로를 한번 타볼까 합니다. 이 물미 해안도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독일 마을도 나오고 죽방염 멸치 잡이하는 그런 마을도 나옵니다.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. 전망대. 거기가 물미 전망대? 이름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. 예전에 물미 전망대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. 거기에서 잠깐 또 멋진 풍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미 해안도로 쪽은 커브가 좀 많은 반면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풍경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전망대에 가왔습니다. 네, 전망대에서 좀 쉴까요? 구경이나 좀 해보자. 이렇게 안 가봤던 곳도 한번 가봐야 돼요. 이재미야 이재미. 해안도로만 쭉 타는 것도 재밌는데 이렇게 해안도로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. 이런 곳도
한 번씩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평소에 못 봤던 그런 풍경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남해하면 유명한 게 딱 떠오르는 게 멸치라는 게 떠오르죠. 저도 어저께 멸치회를 먹었는데 멸치 쌈밥, 멸치회, 멸치 관련 음식들이 유명합니다. 그 이유가, 남해가 멸치가 유명한 이유는 여기 보면 죽방념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. 이 죽방념이라는 게 뭐냐면 대나무발을 이 저렇게 저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바다에다 꽂아 놓습니다. 처 안에 멸치들이 들어왔다가 갇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거를 빼내는 건데, 그렇게 하면 멸치들이 상처가 입지를 않는다고 합니다. 비늘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, 그리고 멸치를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수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싱싱하고 굉장히 그 퀄리티가 높은 멸치입니다. 그래서 멸치 중에 황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죽방념 멸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자, 즐길 만큼 즐긴 것 같으니까 이제 복귀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군산에 가서 또 해야 될 것도 있고, 그래서 안전하게 가면서 즐겁게 한번 또 복귀를 해보겠습니다. 감암터널, 이 터널을 지나면 이제 노량대교가 나오고, 이제 노량대교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남해와는 작별의 시간을 갖습니다. 안녕 남해, 남해 안녕. 이게 가다가 하동 쪽에서 길을 잘못 들었는데 완전 땡큐예요. 길이 더 좋아. 직발길 아니고, 아, 이 길 너무 좋아요. 지금 내비상으로 보니까 별 차이도 없고, 이게 옛날 구도로 같아요.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길. 자, 여기부터 이제 행정구역이 전라남도 구례군으로 들어갑니다. 이제 자, 여기 전주역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이 전주역에서 군산까지는 그냥 안 쉬고 스트레이트로 한 번에 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자, 안전하게 군산에 잘 도착했습니다.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쭉 왔더니 10시 반, 11시 반, 그냥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. 굉장히 빨리 왔죠. 3시간 정도니까. 근데 이 트라이엄프를 타고 가장 지금 이번에 장거리를 탄 건데, 확실히 전에 할리 데이비슨 타고 이렇게 남해를 박토했을 때랑 이번에가 좀 이 컨디션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느낌이냐면, 그 편안한 승용차를 타고 갔다 온 느낌? 약간 그 정도 피로도밖에 없어서 굉장히 지금 몸 컨디션이 좋습니다. 예, 단지 갈증이 좀 나네요. 지금 여기 안 쉬고 지금 쭉 한 번에 왔더니 갈증 나는 거 빼고는 뭐 그렇게 지금 몸이 힘들거나, 그 다음에 뭐 왼손이 막 뻐근하거나, 워낙에 크러쉬가 부드럽잖아요. 그러니까 왼손이 뻐근하다거나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. 또 즐겁게 라이딩해서 또 좋은 에너지 많이 얻었으니까 또 맛있게, 저는 또 이제 보통의 리얼라이프로 돌아가서 또 맛있는 라면을 만들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. 지금까지 저는 삼합동 호랭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갈증 참고 왔다가 저희 가게까지 가버리면 가게에서 먹어야 되는데.